이제 문제 1번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생 10명 있습니다. 10명의 영어 시험 성적 가운데 70점 이상, 90점 미만의 학생들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네요. 그 학생이 10명 있습니다. 10명. 그 중에 영어 시험 성적이 있는데 70점 이상, 90점 미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네, 그죠? 자, 조건을 봅시다. 학생들의 영어 시험 성적은 쭉 해서 배열 E에 1부터 몇 명입니까? 10개죠, 10개. 10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변수는 E는 배열 변수고요. I는 반복 처리형 변수고 카운트 할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카운트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카운트를 처음에는 뭘로 잡아야 돼요? 0으로 잡죠. 0으로 잡고 그다음에 카운터를 1씩 증가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기본이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봅시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즉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아이가 7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90보다 작다. 왜? 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영어 점수가 이 배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상에서는 두 번의 조건을 검사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지도 검사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도 검사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시작, 끝. 뭘 출력했습니까? 학생의 수죠? 학생의 수. 학생의 수. 아하.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를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뭘 출력해야 되는지 알겠죠? 카운터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건을 검사하고, 여기도 조건을 검사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마 학생 수를 만큼 이렇게 돌겠네요. 그죠? 그래서 70점 이상, 90점 미만이냐 판단해서 맞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카운트를 출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명에서 영어 성적 시험이 배열에 있는데 카운트함으로 해서 1번에 0이 들어가죠. 카운트. 그죠? 조건을 보고 그죠? 맞았을 때 카운트가 되니까 처음에는 0이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I가 배열의 인덱스이므로, 그죠? 어떤 배열? E라고 하는 배열이죠. 성적에 들어가 있는 배열의 인덱스이므로, 자, 증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꺼집어 내와야 되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에요. E라는 배열의 첫 번째를, 가리켜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이 i 첫 번째 값이 70점 이상이냐? 이상이 아니면은 카운트할 필요가 없죠. 이상이냐? 그럼 또 뭐합니까? 또 검사하죠, 또. 그러면 이상인 것 중에 그럼 그것도 그게 90보다 작으냐? 90 미만이냐라고 검사해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 i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3번에는 이 i가 되겠습니다. 작으냐? 검사해서 두개다 맞으면은 뭐예요?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죠? 자, 이거를 몇번 합니까? 10명이니까. 10명이니까. 아이가 1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은 그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카운트 출력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은 10이 되겠고요. 자, 5번은 뭘 출력한다? 카운트를 출력한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죠? 자, 간단한 함수입니다. 근데 그중에 하여튼 카운트 할때 뭐예요? 초기를 0으로 잡는다. 그럼 조건을 검사해서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그죠?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뒤에 비교할 때두 개를 썼다. 한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잘 봐두세요.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순서도는 간단해요. 근데 문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면 조금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세요. 어떤 스포츠 신발 회사에서 지난달 획득한 매출액
데이터를 제품별로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매출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매출액이 있는데 그거를 제품별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받아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매출액, 그러면 뭡니까? 최대값 구하는 거는 그죠?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제품의 제품명과 해당 매출총액을 한번 구해봐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최대값 구할 때 최대값하고 최대값,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값, 이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었죠. 그죠?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을 구할 때첫 번째 값을, 그죠? 제일 크다라고 간주를 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얘보다 큰게 있으면 바꿔주면 되죠.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제일 첫 번째 값을 제일 작다라고 해서 얘보다 작은 게 있으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 데이터는 제품 분류 코드와 매출액의 짝으로 입력된다. 제품 분류 코드와 뭐예요? 매출액의 입력으로 된다. 얘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얘는 상관없어요. 그죠? 입력될 때, 뭐, 예를 들어서 골프화다. 그러면 1번 10만원 또는 볼링화다. 그럼 3번 9만원. 이렇게 입력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변수. 우선 S가 뭡니까? 제품 분류 코드용 변수입니다. S가. 이게 0이면 입력할 데이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P는 매출액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P는 매출액. 그다음 네임은 제품 분류 코드 S에 대한 제품명을 나타내는 변수다. 그래서 요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임 1번은 뭐예요? 네임 1번에는 골프와 2번에는 테니스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MS는 뭡니까? 제품 분류 코드 S에 대한 매출 총액을 저장하는 변수다. 자, 봅시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매출 총액이 M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품 분류 코드가 네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번에는 뭐가 있다? 골프와 2번에는 테니스와 3번에는 볼링화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출력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네임에 1번을 출력했다. 그럼 골프화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여하튼간에 입력할 때이 제품 분류 코드와 함께 금액을 입력을 하죠. 그래서 그게 1번이면 여기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되고 3번이면은 여기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매출 데이터를 모두 입력해야 되죠. 그죠? 입력하고, 두 번째는 입력된 모든 매출 데이터에 대하여 제품 분류 코드별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출액 중에서 최대값 맥시멈을 찾아서 그 제품명 및 해당 매출 총액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은요. 쉽죠? 일단 뭐예요? 첫 번째 제품의 매출 총액을 뭘로 제일 크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죠? 가정한 후에 나머지 4개 제품들의 것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더 크다. 그럼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순서도. 자, 조금 이제 좀 기네, 그죠? 조금 긴데. 우선 출력하는 것은 네임 변수 배열하고 그다음에 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시작 엔드. 자, 네임 하고 그다음에 M 하고 배열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고 S가 0인지 그죠? 0인지. S가 0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S가 0이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요. 이리로 가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검사에서 반복도 하고 여기서도 반복이 이루어지네. 그죠? 아, MI가 MJ보다 크냐? 하니까 아마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의 인덱스인 i를 초기화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했고요. 자, 인덱스를 뭘로 잡았어요? 0으로 잡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1씩 증가하면서 mi 값이에다가 무엇을 넣는데, 그죠? 자, 매출 총액이 m입니다. 그죠? 매출 총액. 매출 총액이 m이기 때문에 배열 m에다가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배열에 이게 뭐라고요? 매출 총액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1번 제품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 2번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는 뭘로 시킨다? 전부 다 0으로 시켜야 되죠. 초기화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분류 코드 S와 매출액 P를 입력받는다. 그죠? 자, 여기서 입력을 받네. 그죠? 자, 받는데 여기 초기화 시키는 거몇번 하면 돼요? 총 5개니까 5보다 큰지 검사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5개 넣은 것이고, 자, S와 P를 수동 입력. 이게 수동 입력 기호죠? 수동 입력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품 분류 코드 S가 0이면은 입력 과정을 종료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관계를 또 계속 받죠. 이 과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합니까? 제품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곳에 매출액 P를 누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MS에다가 기존의 MS에서 뭡니까? P. 여기서 입력받은 이 P 값. 그죠? 그러니까 골프와 뭐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그 값을 누적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누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 매출액이 제일 크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1이죠, 1.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J에는 1을 넣었고요. I에는 2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MI하고 MJ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요? 매출 총액,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J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하는 거야? 여기를 I로 하고,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얘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I이므로, 그죠? 두 번째가 I이므로, MI와 MJ를 비교를 해서, 지금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만약 크면 제일 큰 값을 뭐예요? 가리키는 J를 I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I, 이렇게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다음, 제일 큰 값을 가리키는 J에 해당하는 제품명과 매출 총액을 출력하죠. 그러니까, MJ를 여기에다 하면 되죠. 자, MJ.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품명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뭐예요? 매출 총액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상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 분석을 할 때, 그죠? 문제 분석을 할 때, 이 P하고, 그 다음에 M하고, 이 배열의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지 이 순서도 판별이 쉽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요 부분에서 이 J의 초입 값을 설정하는 부분, 그렇죠. 얘를 1로 잡았죠. 그래서, 뭐 했었어요? M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첫 번째 가리키는 부분이 뭐였었다? 이게 J였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었다? I였었다. 통상적으로는 IJ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JI 이렇게 썼다. 그죠? 그렇게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했었다. 한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인데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200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영어 시험 평균 점수와 영어 시험 만점자들의 수학 시험 평균 점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분석이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200명 있어요. 200명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영어시험의 평균 점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시험을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영어시험의 만점자, 그러니까 영어시험 100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 그러면 영어시험이 만점인 사람인지 아닌지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만점이면, 그죠? 그 사람의 카운트를 해서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조건을 봅시다. 우선 변수네, 그죠? 보면, 지금 영어 점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어 점수가 배열 2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2. 그럼 2, 1부터 200까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M에 들어가 있어요. M. 그러니까 M1부터 200까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의 누적을 위해서 S1. 그 다음 수학 점수 누적을 위해서 S2. 그렇죠? 그 다음에 M1은 뭐예요? 아, 영어 평균 점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라고 하고요. M2는 영어 만점인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I, 인덱스 변수고요. J는 영어 만점자들의 수를 보관한답니다. J. 그러면 영어 만점자들의 수를 보관하고 있는 게 J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J를 카운트 해가지고, 그죠? 구한 다음에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를 J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전형적인 합계 평균 알고리즘인데요. 영어 점수의 경우 200명 학생의 영어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뭘로 200명으로 나누면은 영어 점수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수학 점수가 문제잖아요. 수학 점수의 경우는 뭡니까? 추가 조건이 있으면 있죠. 영어 점수, 영어 시험을 만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학 점수 평균을 구해야 되죠. 따라서 200명 학생의 영어 점수를 검사해서 만일 100점이라면 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카운트 한 후에 나중에 이제 평균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키 포인트죠. 맞습니까? 수학 점수 누적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봅시다, 그럼. 자,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시작, 끝 했고, M1, M2 출력했습니다. 그렇죠? 자, M1이 여기 있고, M2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M1이 뭡니까? S1을 20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M1은 영어 점수의 평균, M2는 S2에다가 무엇으로 나눴네요. 그죠? 그럼 S2가 뭐예요? 수학 점수죠. 수학 점수인데 영어 점수 만점자들을 카운트 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고. 자, 여기에서는 초기화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S1하고 S2에다가 누적을 하고 있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서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영어가 S1이죠. 수학이 S2예요. 그래서 누적하도록 변수를 초기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S1에 0, 그러니까 S2에도 뭡니까? 0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왜? 누적하는 거니까. 그죠?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J가 뭐예요? J는 영어 만점자의 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 평균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카운트. 자, 처음에 J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J를 카운트 했습니다. 맞습니까? 카운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J는 영어 만점자의 수이고 수학 평균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아이는 100이냐라고 검사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게 여기 이 값이 100이냐. 왜 100이냐 검사해야 돼요.
영어 시험 만점자들의 한한 수학 점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만점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서 영어 시험이 만점이다. 만점이면 뭐예요? 만점이면은 수학 점수를 수학 점수에다가 그렇죠. MI를 플러스시키고 그 다음에 J를 카운트시키죠. 카운트.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S1에다가 지금 그죠? 누적을 하고 있네. 그죠? 자, 보자고요. 그럼 자, 영어 만점자 학생의 수학 점수를 이제 누적을 한다. 자, 그래서 영어 점수를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에는 이 아이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뭡니까? S2에는 뭐예요? S2에는 수학 점수, S1에는 영어 점수. 그렇죠? 수학 점수인 경우에는 영어가 100점인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를 해서 그죠? 그거 맞으면은 이제 수학 점수 여기 안에 수학 점수가 있으니까요. 를 누적해야 되고 S1에는 이제 영어 점수니까 EI.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200명까지 해야 되죠. 200명까지.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200명까지 해야 되니까 200명이 넘어가면 그죠? 합계를 출력하면 되죠. 합계와 평균을 여기서 지금 평균을 출력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다음 영어 점수와 영어 만점자 중 수학 평균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분의 뭘로 나눴어요? J로 나눴어요. J. 왜 J로 나눴어요? 여기서 카운트를 했잖아요. 카운트. 그죠? 영어 시험 만점자들 이 숫자를 카운트해서 그걸로 나눠 줘야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학의 그 평균을 알 수 있죠. 왜? 수학은 영어 시험 만점자들에 한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크게 어렵구나 하는 것은 없었는데 그죠? 문제 사항에서 요거 요게 키죠. 조건을 이제 하나 더 줘서 그 조건을 카운트해서 그죠? 카운트해서 이제 나눠준다 하는 그것이 이제 키 포인트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재미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화물 열차에, 화물 열차, 긴, 이렇게,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렇게, 기차가 있습니다. 그죠? 기차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움직이는데, 화물 열차에 실을 수 있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바퀴 합이 정확히 100이 되도록. 열차에 승용차하고 오토바이를 싣고 간대요. 근데 바퀴 수를 100개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자, 가능한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승용차는 바퀴가 몇 개입니까? 그죠? 4개고 오토바이는요? 2개고 그렇죠? 그러면 해서 승용차를 실어준 데까지 싣고 오토바이도 싣고 해서 하여튼 바퀴가 100개가만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처리 조건. 승용차의 바퀴는 4개고 오토바이 바퀴는 2개다. 자, 승용차와 오토바이 모두 최소한 한 대는 화물열차에 적재해야 된다. 아, 이게 조건이네요. 아, 그러면 무조건 한 대는 실어야 된대요. 그죠? 무조건 한 대는. 자, 화물열차의 길이는 제한이 없고 순서에 대해 사용되는 변수는 이렇다. 자, 볼까요? C는 승용차의 대수네요. 그죠? 그 다음 NC는 뭡니까? 승용차, 자동차, 승용차의 총 바퀴수. 그 다음 A는요? 오토바이 대수고 NA는 오토바이 바퀴의 총 개수입니다. 그 다음 T는 뭐예요? 적재된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의 총 바퀴수. 그럼 나중에 뭡니까? T가, 그죠? T가 100이냐? 이렇게 검사하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거죠. 최소한 한 대는 화물열차에 실어야 된대.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화물열차에 적재할 수 있는 바퀴의 총수는 100개이므로 승용차의 경우는 뭐예요? 최대 몇 개? 25대를 실을 수 있죠. 왜? 바퀴가 4개니까. 오토바이는요? 50대를 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에서 뭐야? 조건에서
무조건 한 대를 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승용차는 뭐예요? 최대로 실을 봐야 24대. 오토바이는 뭡니까? 48대를 실을 수 있겠죠. 왜? 한 대는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키입니다. 그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중첩 반복 구조를 이용하는데 승용차 대수는 뭡니까? 최대 24대니까 1에서 24까지 반복하고 오토바이는 뭐예요? 1에서 48까지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합계가 뭐예요? 100이냐 검사해서 맞으면은 그 개수를 그죠?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림을 안 표시해 봤습니다. 그죠? 승용차는 뭐예요? 승용차는 1에서 24대까지 그죠? 반복하는 것이고 오토바이는 1에서 48까지 반복해서 바퀴 수가 100이면 되죠. 자, 변수를 볼까요? 변수. 자, 변수를 보자고요. 지금 C는 뭐예요? 승용차 대수예요. A는 오토바이 대수고 NC는 바퀴 수. NA는 오토바이 바퀴 수고 지금 T죠. T가 총 바퀴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선 C에다 1을 넣었고 NC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네, 그죠? 그다음 NA에다 곱하기 1을 했네요. 그죠? 왜? 승용차니까 바퀴 수니까, 그죠? 그다음 T를 구했어요. 맞죠? T를 구해서 이게 뭘 해야 될까요? 그죠? 100인 아니냐 검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런 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100이면은 그 값을 자동차 몇 대, 오토바이 몇 대 출력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아니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죠? 그죠? 일로 가서 뭔가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뭡니까? 승용차는 뭐예요? 1에서 24번까지 반복해야 되죠? 오토바이는요? 1에서 48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5번에는 48이 들어가요. 그죠? 왜? 5번 오토바이니까. 그죠? 오토바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A가 오토바이 대수죠. A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A가 1부터.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겠네. 1. 맞습니까? 그죠?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NC가 승용차의 바퀴 대수이므로 1번에는 C 곱하기 4다. 그죠? C 곱하기 4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1을 두고, 그죠? 1을 두고 24대까지 돌고요.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는 뭐야? 1에서 48까지 돌고요. 그죠? 근데 이건 승용차니까 바퀴 수가 4개니까 4를 곱했고 얘는 뭐예요?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됐고요. 오토바이는 1에 48이니까 예, 1만 꽉 했죠. 그 다음 바퀴 수를 합쳐서 100이냐? 100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T 값이 뭐예요? 100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에는 T가 100이냐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를 증가했습니다. C를 증가했으므로 A도 증가를 시켜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A는 A 플러스 1. 그죠? 한 개씩 이제 증가하면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다 이제 블랭크는 다 들어간 것인데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1에서 그죠? 24번 돌고요. A는 뭐예요? 1에서 48번 돌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퀴 수를 그죠? 곱해 줬고 더했습니다. 더해서 100이냐 물어보고 100이면 이제 그걸 출력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A를 증가시키고 그죠? 그다음 C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00인 것의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이제 출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현재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 뭐예요?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4비트의 그레이 코드와 우리 이제 필기 시험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4비트의 2진수 간의 상호 변환 알고리즘입니다.
진법 변환 우리 많이 공부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봅시다. 입력 데이터로 5비트를 받습니다. 5비트를. 그래서 첫 번째 입력 비트의 값이 0이면은 뭐예요? 이진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레이 코드로 바꿔준다. 만일 1이면은 그레이 코드라고 간주를 하고 이진수로 바꿔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로 5개를 받는다. 그 중에 받아서 이게 0이면, 그죠? 0이면 뭐예요? 0이면은 뒤에 있는 값들이, 이 값들이 이진수다. 그래서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주고, 얘가 1이면 이게 그레이 코드인데 이진수로 바꿔주고, 지금 그런 얘기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뭐예요? 요 그림이 그레이 코드하고 이제 이진수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변수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5비트는 X5, 그 다음에 Y4는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K는 반복 처리를 하기 위한 인덱스 변수네요.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진수를 그레이로, 그레이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것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연산자는 이제 exclusive OR을 쓰죠. 그렇죠. 그렇게 써서 이제 하는 건데, exclusive OR가 뭡니까? 같으면 0, 다르면 1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exclusive OR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간단하죠. 그죠? 자, 이진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처음 어떻게 해요? 처음은 그냥 오죠. 그냥 내려와서 1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비교하지.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를 exclusive OR 하는 거죠. 자, 같으니까 뭐예요? 0이죠. 그죠? 또 두 개를 비교해요. exclusive OR 합니다. 같으니까 0이고. 또 두 개를 비교하죠. 다르면 1이죠. 자, 이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를 바꿀 때는 뭐예요? 옆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되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려와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얘끼리 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이고. 다르니까 1이고. 같으니까 0이고. 그죠?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는 뭐예요? 얘들끼리 비교했지만, 그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얘들끼리 비교한다는 거. 요 차이죠? 그 요 차이가 순서도상에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꺼집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인데, 그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는 요런 규칙을 꺼집어낼 수 있네요. 자, 맨 첫 번째 것은 그대로 가면 되죠. 첫 번째 것은 그대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 두 개를 비교하죠. 그죠? 현재 그레이 코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진수와 그 전에 있는 이진수를 exclusive OR 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럼 이런 규칙을 하나 얻었고, 반대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맨 처음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려오죠. 그냥 와요. 그죠? 그냥 오고 그 다음은 뭐예요? 얘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현재의 뭐예요? 그레이 코드, 현재의 그레이 코드와 뭐예요? 그 전에 있는 이진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구한다 해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 두 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레이 코드에다가 그 이전의 이진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요런 규칙을 꺼집어낼 수 있죠. 근데 요 순서도 상에서는 조금 문제를 한 번 더 꼬아놓은 것인데,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맨 앞에는 뭐예요? 구분이죠, 구분. 이 진수를 그레이로 바꿀 거냐, 그레이를 이 진수로 바꿀 거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출력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출력하는 얘가 요 한 칸 뒤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꼬아놓은 것인데, 여하튼 요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자, 순서도입니다. XO가 뭐예요? 입력 데이터고, Y가 이제 출력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K는 인덱스 변수인데요. 한번 자, 보도록 하죠, 그럼. 자, 맨 첫 번째, X의 첫 비트가, 우리죠? 이거죠? 자, X의 첫 비트가, 그러니까 X1이, 그죠? 0이면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1이면은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지금 순서도입니다. 자, 첫 비트는 뭐예요? 그냥 내려오죠. 첫 비트는. 맞습니까? 첫 비트는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1번에는 X2가 되겠습니다. X1을 Y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Y1에 넣으면 되죠. 왜 X입니까? 자, 이게 한번 꼬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X1에는 뭐예요? X1에는 구분하는 코드가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 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얘가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2가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X2가 첫 번째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Y에, 그죠? 출력하고 자는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비트가 0이면은 이 진수를 그레이로, 그레이 코드로 바꿔준다. 그래서 X1에는, 2번에는 여기 0이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이 진수를 그레이로,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그죠? X가 0이면은 뭐고, 1이면은 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쭉 보면 얘가 이제 0이 되는데 왜 0이 되는지 한번 일단 보자고요. 자, 봅시다. 왼쪽 반복문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이 말이죠. 반복문을. 자, 처음에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요 그림 잘 보세요. yk에다가 1을 넣었어요. yk에다가. 그 다음에 xk하고 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0을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맞으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뭘 하는 거냐면은, 요 부분이 exclusive or 하는 부분이에요. exclusive.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1에다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틀리면 뭐 틀리건 맞건 간에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xclusive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exclusive 하는 거예요. 얘도. 자, 보자고 이제. 자, 그레이 코드는 전 비트와 비교함으로 그레이 코드는 그죠? 뭡니까? 자,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것은 이진수에 현재하고 그 이전 것을 익스클루시브화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 값은 어떻게 해요? 여기로 그대로 내려오죠. 이 값은요? 이 값은 얘 두 개를 비교해서 내려와야 되고, 이 값은요? 이 값은 얘 두 개를 비교해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것은 전 비트와 비교를 한다. 그래서 3번에는 X는 K 플러스 1이다 할 말이죠. 자, X1하고 XK하고 XK 플러스 1하고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으면은 0, 다르면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0이죠. 다르면 1이고. 이게 익스클루시브 하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반복문은 이진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는 뭐예요? 전비트와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에는 y는 k-1이 들어가주면 돼요. 자, 다시요. y는 k-1이다. 자, 그럼 요거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잘 봐보세요. 자, 요걸 구하는, 요걸.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요렇게 비교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자, 봐보세요. X에 K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Y에 K 마이너스 1이 같은지 비교했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보자고요. 현재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인데 여기가 Y는 K-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의 K 플러스 1, X의 K 플러스 1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 전과하고 비교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여기가 구분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칸씩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순서도 상에서는 볼 때 좀 혼돈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하면 쉽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처리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K가 1부터 4까지 일정거하면서 YK를 출력해주면 되죠. 자, 그죠? 자, 그래서 보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했어요? 시작 끝인데 자, X가 이제 입력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그레이하고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Y1에다가 X1을 뒀나요? 두 번째가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X1이 0이냐? 0이면 얘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처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옆에 것끼리 뭐예요? 요렇게 쓸 때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지금 얘 요렇게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뭡니까? 자, 요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죠? 얘끼리 비교하는 거죠. 얘끼리 비교하는 건데 얘가 앞으로 한 칸 밀린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야, 또 한 가지. 요 문제에서 뭡니까? Exclusive OR 하는 기법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처음에 1로 뒀다가 비교해서 같으면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아니면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다르면 1, 같으면 0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exclusive OR을 순서도 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일 마지막 문제, 조금 재밌는 문제였었죠?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